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SDG 아이오다 데이치에서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파일을 열고 닫고 뭐 fgs, fgds, fput, fputs 해보고 네, 스트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좀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볼 겁니다.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 SDDIO.H는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표준 입출력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배웠었습니다. 스트림을 배웠고, 이 스트림에 쓰는 것이 어떻게 파일에 담겨지는지는 설명 안 했는데요. 그래서 스트림이다 데이터를 쓰고 스트림에서 읽어오는 거. 네, 그래서 스트림은 물리적 장치랑 이렇게 연동돼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것이 물리적 장치의 파일로서 써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 장치라는 것은 이제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터미널 될수 있고 시스템 파일, 이제 하드디스크에 파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파일 구조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파일 구조체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까지 봤었고요. STDIN, STDOUT, 그리고 STDERR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자세하게 알아볼 거냐면은 fopen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fopen을 첫 번째 인자로 파일에 경로를 주고 두 번째에다가 뭐 read write 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줄수 있는 옵션은 좀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open에다가 첫 번째 인자로 파일 네임 해서 여기다가 경로를 줄 수도 있고 물론 경로를 줄때그 시스템에 따라서 경로를 어떻게 주느냐가 달라지겠지만요. 윈도우라면은 C 드라이브라는 의미로 C 하고 그렇죠? C 드라이브라는 경로 이름을 이렇게 C 하고 콜론하고 역슬래시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대신 주는 것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 리눅스는 슬래시로 이제 루트 디렉토리부터 해서 이렇게 절대 경로를 줄 수도 있고 상대 경로를 줄 수도 있고 무슨 절대 경로든 상대 경로든 간에 꽤 경로를 줄 수가 있는데 그 경로는 이제 시스템 따라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만 줬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그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환경의 상대적 경로에 따라서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그래서 이 파일을 지정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모드로 이용을 할 것인가 해서 지난 시간에 읽기 모드랑 쓰기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봤는데 사실 더 모드가 많습니다. 이 모드는 이제 문자열로서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문자열로 준 이유가 이제 읽기 쓰기 그래서 R, W 이거 한 글자만 알파벳 하나만 이용하면은 문자열로 안 하고 문자로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더 다양한 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R, B, 플러스 이런 것도 있고, R, 플러스 B 이런 표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문자 여러 개를 섞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리드. 네, 리드는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 파일이 이미 존재해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쓰기는 네,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쓰기 모드로 쓰고 만약에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은 그 내용을 다 날려버리고 빈 파일로서 이제 다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옵션은 뭐냐? 어펜드. 어펜드란 단어는 단어가 나면 항상 검색을 해드립니다. 대신 검색, 어펜드, 서 덧붙이다, 첨부하다 이런 뜻이죠. Append, 그래서 append.
그래서 append는 파일의 뒤에다가 데이터를 덧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쓰기랑은 좀 다르죠. append도 쓰기 작업을 하는데 write랑 다른 점. write는 이미 파일의 내용이 존재하면 그 내용을 다 날려버리고 빈 파일로 사용하지만은 append는 그렇지 않고 이미 파일의 내용이 있으면은 그 파일 내용을 유지시키고 그 파일의 맨 끝부분 이미 데이터가 있는 부분 그 뒤에 덧붙여서 쓰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A모드일 때는 F6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는 이러한 명령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네. 스트림이 있는데 쓰기를 하겠죠? 쓰기를 하는데 만약에 파일에 처음으로 가고 싶어서 F6으로 파일 포인터 주고 0 begin 해서 맨 처음으로 가라 라고 해서 맨 처음으로 가길 원할 수도 있죠. 코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F6고 파일 포인터 0번째 begin 맞나요? 이게 맞나? 비긴이 아니라 셋이네요, 처음은. 헷갈린다니까. 하여튼 셋입니다. 그래서 셋 이렇게 맨 처음으로 가라는 용도로 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이 어펜드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덧붙이는 뒤의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 기존의 파일에 기존의 a.txt라는 파일에 abcd라는 내용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이 파일을 A 모드로 하면은 쓰기를 할수 있고 그쓴 데이터는 이 뒤에다 덧붙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파일의 처음으로 갈수 있게 파일의 처음 지점으로 갈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 파일의 맨 처음이 기존에 있던 내용인 ABCD까지 합쳐서 맨 처음 내용인지 아니면은 덧붙이는 부분의 맨 처음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딱히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6 작업은 A 모드일 때는 무시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append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ppend 모드. 테스트.txt에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ABCDE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append 모드로 쓰면은 뒤에다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로 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FFPutS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BCDE 하고 이렇게 주면 되죠. 네. 그래서 실행. 어베스트가 맞고 있나? 잠깐 백신을 끄고. 실행. 네. 실행이 되었고,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화면에 출력이 안 되었죠? 화면에 출력이 안 되었고, test.txt 내용을 보면요. ABCDE 기존에 있던 내용 뒤에 ABCDE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내용이 뒤에다 붙었죠? 그래서 그러한 겁니다. 네, 그러한 것이고 A 또한 이제 쓰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안 돼요. 읽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나겠죠? 네, 읽기는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날게뭐 뻔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문자로서가 아니고 십진수 숫자로서 출력을 하도록 해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뜨죠.
마이너스 1이 뜨는데, 마이너스 1이 뜨는데, 이 EOF라는 디파인된 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 값으로 설정이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get, fget에서 네, EOF가 리턴된다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성공적으로 쓰지, 읽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에러가 났거나 파일의 끝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getC, fgetC. 네, 그렇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읽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읽기를 못하고요. 만약에 fsig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fsig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set으로 맨 처음으로 간 후에 맨 처음에다가 쓰기를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f put s abc abc 말고 이번엔 느낌표 두 개. FB에다 써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역시 리턴 값을 알아보는 게 fsig 동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죠. fsig 리턴 값은 뭐였나요? 리턴 값은 성공적이면은 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아닌 값을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턴 값은 인트고 한번 리턴 값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로 이렇게 해서 printf로 R의 값은 몇이냐 하고 알아보는 그러한 코드. 네, 0이 떴네요. 0이 뜬 걸로 보아서 실패로 처리하진 않았는데. 실패로 처리하진 않았죠? 그러면 파일은 어떻게 써졌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다 느낌표가 써졌습니다. 네, 뒤에다 느낌표가 써졌다라는 것은 맨 앞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거고 어차피 무시된다고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느낌표를 두개 출력한 다음에 느낌표를 두개 출력을 한 다음에 맨 앞으로 간 후에 put s로 물음표 두 개를 출력하도록 하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리턴 값은 0이 나왔습니다. 0이 나왔는데 출력 값을 보면은 그렇죠. 물음표가 역시나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fsig으로 맨 앞으로 가라고 0 주고요. 이 l은 long, longint라는 의미로 l을 쓴 겁니다. l을 쓴 거고 이건 접 미사였죠, 그쵸? 타입 접미사, 상수 타입 접미사. 서셋, 맨 처음 지점으로 가라. 라고 fsig을 했지만은 무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 값은 0이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 물음표가 앞부분에 출력되진 않고 이게 뒷부분에 출력된 거죠. 원래라면 앞부분으로 가서 이 느낌표가 덮어졌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더 실행을 해볼까요? 한번더 실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표 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fsig을 무시한다. 그래서 fsig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리와인드 설명드렸죠. 맨 앞으로 돌리는 거라 했는데 리와인드도 안 들고 fget, pos 이것도 안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펜드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플러스가 붙은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드는 존재하는 파일만 열수 있고, 라이트는 새롭게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고, 이미 파일 있으면 내용을 버리고, 업엔드는 존재하는 파일 뒤에다가 새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는 쓰기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죠. 라이트랑 업엔드는 쓰기만 가능하고, 읽기 불가능한 거고요. 업엔드는 추가로 이 fsig, fsf, POS, 리와인드 이런 것들 해봤자 효과 없다. 그리고 어펜드는 뭐 파일이 없으면 새로 만든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